달마도의 대가로 잘 알려진 속리산 달마선원 선원장 범주 스님이 수좌복지 후원을 위한 선묵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범주 스님은 지난 40년간 선화를 통한 구도의 삶을 돌아보고 전시회에서 모인 수익금을 수좌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보태고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 선묵회고전 개막 행사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선원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범주 스님의 구도 여정을 담은 회고록 나를 찾아 붓기를 따라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범주 스님의 선묵회고전은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이후 울산과 부산, 대구, 일산에서 차례로 열립니다.